오늘의 요리, 바삭 새우튀김을 복습해볼까요? 바삭 새우튀김은 우선 새우는 대가리를 떼고 껍질을 벗겨 물총을 제거한 뒤 칼집을 세 번 내 새우살을 늘려주세요. 양파는 링 모양으로 썰어줍니다. 손질한 새우, 링 모양으로 썬 양파는 밀가루, 달걀물을 입힌 뒤 반은 파슬리 섞은 빵가루를 입히고 나머지 반은 빵가루를 입혀주세요. 그런 다음 마요네즈, 다진 양파, 다진 오이 피클, 다진 케이퍼, 홀스레디쉬, 다진 파슬리, 다진 삶은 달걀, 후춧가루, 소금을 넣고 섞다가 피클물을 넣어 타르타르 소스를 만들어줍니다. 160도씨 정도로 예열된 기름에 양파를 튀겨 건져내고 새우를 튀겨 기름기를 빼주세요. 접시에 어린 잎, 새우, 양파, 먹기 좋게 썬 레몬을 올린 뒤 타르타르 소스를 곁들이면 바삭 새우튀김 완성! 오늘의 요리, 바삭 새우튀김으로 가족들의 입맛을 사로잡아보세요. 선생님, 네. 뭔가 제 생일 파티에 이렇게 나온 음식 같아요. 그렇죠? 저 어렸을 때 이런 돈가스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오늘은 이렇게 새우튀김. 정말 어떤 맛이 날지. 네. 근데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 널찍하기 때문에 생선가스나 이런 것도 알 거예요. 네. 근데 여기 다 새우란 말이죠. 네. 대하를 넓게 펴서. 오, 세상에. 이만하게 제 얼굴만 해. 이게 아, 진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네. 소스를 제가 듬뿍 발랐어요. 야. 네. 자세 진짜 커요. 진짜. 빨리 먹어볼게요, 선생님. 네. 정말 바삭바삭한 소리가 나는데. 자, 어떤 맛이 날지. 먹을게요. 야. 야, 선생님. 정말 환상적인 맛이에요, 선생님. 아니, 새우살이 이렇게 부드러울 수가 없고, 또 어떻게 바삭바삭해요, 선생님? 빵가루 묻혀서 이런 것 같아요. 네. 뭐, 끼켜봐요, 선생님. 이 새우를 요 반만 한 정도로 한 먹어봤어도 이렇게 널쩡하게 먹은 것도 처음이거든요. 광희 씨 오늘 생일할까요? 아, 너무 좋아요, 선생님. 너무 맛있고, 네. 너무 부들부들하고. 이 새우의 본연의 맛이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아무래도 새우가 큼지막하다 보니까. 정말 맛있고요. 이번에는 어니언링 한번 먹어볼게요. 네. 어니언링, 집에서 만든 어니언링. 네, 정말 맛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겉면은 바삭바삭한데 안에 그 양파는 단맛이 나면서 너무 맛있네요. 고맙습니다. 야, 선생님. 네. 이렇게 일주일 동안 맛있는 음식, 또 네. 좋은 레시피들 네. 이런 가르쳐줘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번에도 또 맛있는 요리 레시피들 와주세요. 네, 불러만 주신다면요. 평범 속에 그 아주 진리를 집어넣어서, 비범함을 집어넣어서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자, 황희각선합니다. 오늘의 요리도 꼭 만들어보세요. 다음 주에는 손쉽게 만드는 특별한 식단으로 우리 가족의 입맛을 사로잡는다. 매일매일 먹고 싶은 레시피의 주인공, 요리연구가 전진주 선생님의 친숙한 음식이 방송됩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